지는 꿈속으로 와 눈앞이 온통 나로 덮인 채로 헤매게 될 환상 속으로 눈 마주치면 우리 사겨? 맥도날드 vs 보스버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와 보스버거 무엇이 다른지 한번 먹고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상추 그리고 패티 그리고 버섯과 양파가 들어있고요. 버섯이 들어있다는 점이 우선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고기가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맛인가요?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난 저녁 안 먹으려 했는데 여기 라이브로 오는 길에 복도에 너무 떡하니 놓여있어. 그게 햄버거 두 개 들고 와서 할 소리야? 자, 치즈버거 사행시 치 치사하다 즈 정말로 거 버거 좀 먹겠다는데 거 거차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어! 오늘 먹어서 그런지 귀엽게 생겼어. 씹은 거! 야, 너 씹지도 않고! 야, 너 진짜! 황예지로 삼행시? 황. 황당하다, 진짜. 예. 예지 언니, 뭐해? 지. 지금 또 뭐 먹어? 언니, 어제부터 과자 끊는다 그랬잖아. 저는 과자 끊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Nope. 근데 어제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제가 라이브 시작할 때쯤에 민정이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지금은 또 지민 언니한테서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라면 너의 모습을 다 사랑해주겠지만 아무 필터 안 한 게 제일 예쁘다며 당장 그 필터 멈추라고 지금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